이번에는 총선이 끝난 지 한 딱 일주일 만이네? 거의 일주일 다 돼갔죠? 그렇다. 예, 예. 아무튼, 총선. 국민의힘이 졌어요. 진 이유가 뭔 것 같아요, 선생님이 봤을 때? 간단하잖아. 우리가 어렸을 때 장래 희망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막 이런 거 있어. 근데 어떤 아이들 대통령 아닌가요, 선생님? 대통령이라고 하는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아버지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. 저 갈비집 사장. 근데 어떻게 보면 한 집안에 내 아버님이 노릇만 하시고 주색만 밝히시고 여자 치마 폭에 계시고 거기다 아버지 노릇, 어른 노릇을 제대로 못 한다면은 그 자식들이 일단 부모를 존중을 안 할 것이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? 뭐 그냥 국민의힘의 가장 높은 양반은 윤 대통령이고 또 그의 아내 김건희 여사고 거기 때문에 국힘이 진 거지 뭐. 너무 많은 이슈가 있고 하는데 국힘이 어떻게 이겨? 그리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쪽에는 호재였겠지. 호재였겠지. 아, 그걸로 인해서. 물론 그런 것도 있고, 민주당, 뭐, 좌우지간 나라님이 나란 일을 제대로 못한 건 사실이라고 봐. 그건 부인할 수 없을 거고.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했던 분들은 그런 것 같아. 내가 투표하는 날 6시 반에 요 개포사동. 새벽에 나가셨잖아요. 어, 개포사동 여기 갔는데, 정말 부지런해. 한 내 앞으로 20명 정도가 있었어. 새벽 6시 반에. 근데 대부분이 다 어른들이었거든. 이 강남 지역의 어른들은 국힘당이 굉장히 많거든. 지금도 뭐 결과도 나온 거 보면 다 국힘당이 하셨는데, 나라님이 정말 최초로 못한 거고, 근데 요번에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을 그래도 많이 이렇게 했던 분들은, 성원하고 응원하고 뭐 투표하셨던 분들은, 그래도 좀 더 한번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뭐 찍으신 거고, 아무튼 보면은 나라님이 너무 못해서, 그분의 또 가족들이 너무 못해서, 국민의 많은 국회의원으로 요번에 출마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쓴 잔을 마신 거겠지. 근데 나는 나라님이라고 봐. 아, 선생님이 봤을 때? 난 다 그냥 나라님이야. 어른이 제일 못하는데 어떻게 그 밑에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또 지지해 주겠어. 근데 문제는 그 집안 자식들도 좀 아버지한테 쓴소리도 좀 하고 이건 아닙니다, 틀립니다 이러고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쓴소리 하는 사람들도 없더라고. 쓴소리 하면 입 맞고 내보내니까 문제지. 그치. 그러니까 문제지. 그렇지. 가만히 입 닫고 있어야 뭐라도 받지. 근데 그것도 다 돼가.